이화여대 고고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재천 교수입니다. 생명 다양성 재단을 이끌고 있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던 무렵은 2000년대 초반 뭐 그럴 무렵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서양에서는 다윈은 그 위대한 위인들 중에 그야말로 두 손에 꼽힐 정도로 10위권 이내에 드는 아주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칭송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윈에 대해서 배워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저 고등학교 때 생물 배웠으면 그냥 다윈이 뭐 자연 선택 뭐 했다며 뭐그 정도지, 다윈에 대해서 뭐 아는 게 너무 없다 보니까. 근데 어느덧 그 거의 모든 학문 분야,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다윈의 이론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윈을 이렇게 모르고 살아도 되나, 그런 이제 차원에서 제가 다윈 후진국이다 이렇게 이제 질타를 한 건데, 그래도 계기가 2009년이 이제 이른바 다윈의 해였는데, 다윈 선생님 탄생 200주년이었고 종의 기원 출간 150주년이고, 아주 공교롭게 200년, 150년 이러는 바람에 그해 1년 내내 세계 각국에서 하여간 다윈 행사가 끊임이 없었거든요. 그 1년을 보내면서 어떤 과학사학자가 단 하루도 다윈에 관한 행사가 지구촌 어딘가에서 벌어지지 않은 날이 없다라고 이제 단언할 정도로 그해한해 동안 대단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언론들도 이게 이제 외국에서 막 떠드니까 해야 되나 보다 막 그러고 했겠죠. 근데 특집들도 참 많이 하고, 이건 TV 방송도 마찬가지고 신문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법 그때 제법 그래도 다윈을 알릴 기회가 제법 많았어요. 이제 그 무렵에 저는 다윈 포럼을 이제 결성을 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드디어 이제 우리 다윈의 책 중에 종의 기원,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 이런 게 제대로 번역돼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후진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선진국이 된것 같지는 않고, 다윈 중진국 정도 되지 않았을까. 네, 뭐,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리고 그걸 해야만 무슨 관문을 통과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진짜 자기가 궁금해서 찾아보고 뒤져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런 공부. 근데 앞으로는 이런 공부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책을 썼는데요. 뭐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는 환갑잔치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못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단 말이죠. 그때는 우리 수명이 짧았는데, 이제는 뭐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기대 수명이 남녀 공히 80을 넘은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됐는데, 그 100세 시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옛날처럼 한 가지 일만 하고 돌아가시는 분은 이제 없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그거를 옛날식으로 저 20대 초반에 어느 대학에서 배운 거 가지고, 뭐 기껏해야 한 4년 동안 배우는 거잖아요. 그 조금 성적 문제로 꿇은 분들도 뭐 기껏해봐야 5년. 근데 그걸 배워가지고 70년, 80년을 우려먹는다? 이건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해서 대학에 다시 가서 학위를 받는 게 아니라면, 이제부터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공부를 찾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제가 이게 퍽먼 미래처럼 지금 얘기하지만, 지금 실제로 저 중년에 있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도 앞으로 다른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걸다 배우고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조만간 우리 일생이 길어지면서 우리 일생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 엄마 아빠가 하라고 소리 지르고 담임 선생님이 회초리 들고 해라 해라 그래서 하는 공부는 그 우리 생애의 초반에 잠시 하는 거고 일생 내내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공부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아직 많은 분들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책을 쓰고 최대천의 공부라는 책을 쓰고 그냥 평생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재밌게 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할수 있나? 그냥 그 저는 뭐 어쩌다가 제가 90년대 중반에 귀국했는데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뭐 오자마자 그 이른바 우리가 과학의 대중화라고 하는 그 운동에 뛰어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과학이라는 게참 묘한 운명을 가진 분야라서요. 과학 없이는 아무도 살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과학자가 자기 입으로 끊임없이 중요하다고 떠벌리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중요한 줄 몰라가지고 과학 연구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 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저 여의도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대부분이 과학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자꾸 과학 예산을 깎아요. 그게 필요한 줄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과학자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제일 필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지가 제 입으로 제일 필요해요. 이 얘기를 참 말도 안 되는데 그 민망한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 이상한 운명을 갖고 있는데요. 그 과학 대중화, 저는 그걸 이제 대중의 과학화라고 바꿔 부르기도 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 그, 제가 1세대거든요. 근데, 뭐, 유튜브도 어찌 보면 그 연장선상이죠. 제가 그동안 해온 건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신문에 칼럼을 쓰고 뭐 이런 일들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책, 신문 칼럼, 뭐, 저 강연, 이거보다 지금 더 훨씬 막강한 매체가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못할 거는 없다고 생각했고, 또 제가 이끌고 있는 생명 다양성 재단에 도움이 좀 됐으면 해서 시작한 거고요. 거의 한 1년 동안 잘안 됐어요. 별볼일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날 어느 한 꼭지가 터지면서 이른바 역주행이라는 것도 해가면서 지금은 네, 뭐 거의 구독자 수가 40만에 이르렀는데 네, 어떻게 해서 성공했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걸 저도 그냥 얘기하면 글쎄요, 제가 그제 몸을 스스로 낮추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뭐, 그걸 많은 분들이 드시더라고요. 이른바 지식인이, 너 이런 거잘 몰라? 내가 설명해 줄게. 다 받아 적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안 듣는데요. 근데 뭐, 저는 심지어는 내공왕이라는 것까지 했거든요. 네이버에 지식인 그걸 흉내 내 갖고. 하여간 무슨 뭐, 얄궂은 질문도 다 그냥 다 받아서 제 나름대로 성의 있게 답변하고 설명하고 그랬는데,
뭐저 공부 제법 많이 했다는 사람이 저 할아버지가 저 아저씨가 우리랑 막 얘기하네, 우리 수준에서. 네, 그래서 뭐 제법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나 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일을 제가 돌이켜보니까 했는데, 그런 일을 할 때, 그래도 늘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은, 이게 학자가 해도 되는 일일까 하는 거를 늘 고민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제가 그래도 뭐 속된 표현으로 얼굴이 많이 팔린 사람이잖아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비교적 욕은 뭐 많이 먹지는 않아요. 물론 저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이유는 제가 이렇게 그 학자로서의 그 어떤 품위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그런 포맷이나 그런 현장에는 되도록 나서지 않았다는 게, 그래도 저를 이만큼 그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기준이 있다면 아마 그거였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제 책을 읽으셨나? 아니, 그건 아니고요. 농담이고요. 저는 뭐, 제가 2009년에 옥스퍼드에 가서 리처드 도킨스를 직접 만나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뭐라 그러나, 자화자찬이라 그러나요? 우리말로. 영어로는 그걸 브래깅이라고 하는데, 우리말 표현이 브래깅만큼 멋있는 표현이 없네, 영어로는. 브래깅 하면 진짜 느낌이 확 오는데, 제가 도킨스한테 아주 그냥 브래깅을 했거든요. 네책 이기적 유전자가 대한민국의 영원한 과학 분야의 영원한 베스트셀러인데, 그렇게 베스트셀러 만든 장본인이 나다. 뭐 이렇게인지. 왜냐하면 제가 그 진화에 대한 강연을 대학에서 수업을 하든 어디 가서 대중강연을 하든 상당히 자주 제가 그러거든요. 이기적 유전자를 읽지 않은 사람은 내 강연을 들었다고 하지 말아라. 거의 그런 수준으로. 제가 왜냐하면 진화론도 다윈 이전에도 진화론이 있었고, 다윈이 자연 선택 이론이라는 프레임 안에다가 진화를 설명해서 이제 현대적인 감각의 진화론이 탄생했고, 쭉 이런 역사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런 저 뭐랄까 버전이 있는데, 현대 진화론은 어떻게 보면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모든 걸 설명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접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잘 설명한 책이 이기적 유전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뭐참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고, 이기적 유전자 지금 팔리고 있는 책에는 띠지에 제가 한마디 한게 이렇게 띠지에 아주 아예 적혀 있는데, 책한 권으로 가치관, 뭐 세계관, 인생관 이런 게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뀌어 본 경험이 있느냐? 내게는 이 책이 그런 책이다.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굉장한 발언이잖아요. 나는 이책한권 때문에 그냥 내 세계관이 바뀌었다.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저는 그 괜히 한 말이 아니라, 제가 미국에 유학하고 처음으로 그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전 진짜 그 새벽이었는데요. 밤새 읽고 새벽이었는데, 저는 읽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사람인데도 책을 뭐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고 덮고 창문을 열고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안개가 굉장히 자욱하게 껴있는 날이었어요. 거기서 그 책에서 책을 읽으면서 느낀 그 흥분, 새롭게 세상이 막 세상에 이런 많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질문들, 세상에 관한 질문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가지런히 설명이 되는 그 희열을 이제 느꼈는데, 다 읽고 그 창밖에 내다보고 있는데, 서서히 안개가 이렇게, 참 무슨 영화 장면 같은데, 저한테는. 안개가 이렇게 걷히면서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이 보이고, 차들이 보이고 하는데. 마치 저한테는 내 이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가 생겼구나, 나한테. 진정으로 제가 한 말이에요.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세계관을 그 책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이 세상 모든 현상을 유전자 렌즈로 봅니다. 그리고 다그 관점에서 모든 걸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설명하고 하는데, 그게 뭐 반드시 옳다 그르다 뭐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제 마음속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일관된 관점이 하나 생긴 거기 때문에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아주 진지하게 제가 그 책은 반드시 읽어봐라 하고 제가 권하죠. 네, 요 둘을 같은 분으로 하는 게 옳은지 이런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를 제 스승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얘기하면 이제 되게 제 스승님이 삐치실 테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제가 어느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다윈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서 부활해서 우리 곁으로 온다. 그러면 다윈이 앞뒤 안 돌아보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만나볼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프린스턴 대학의 저 명예 교수로 계시는 피터 그랜트 교수님, 로즈메리 그랜트 교수님, 부부 교수님. 그분들은 거의 지금 50년 가까이 갈라파고스의 작은 섬에서 그 다윈이 채집했던 그 핀치 새들, 그 새들을 지금 반세기 동안 관찰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연구로 진화가 벌어지는 현장이 어떤 건지를 우린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른 분들은 뭐 길어봐야 한 10년 뭘 봤겠죠. 근데 이분들은 반세기를 같은 개체군을 계속해서 관찰한 거예요. 갈라파고스 제도 근처에서 해류의 방향이 뒤바뀝니다. 그 남미 에콰도르 그 해변에 바닷물이 부딪혀 갖고 나오면서 이제 거기서 바뀌는데, 엘니뇨 라니냐 뭐 이렇게 부르는 기온에 따라서 그 해류의 방향이 막 뒤틀리고 하는 현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갈라파고스는 굉장히 기후 변화가 굉장히 다양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50년 동안 똑같은 작은 섬에서, 축구장 몇개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인데, 거기서 그몇안 되는 새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새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환경에 적응하는 걸 그대로 목격한 거예요. 어느 해에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식물들이 너무 많이 자라갖고 막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그렇게 몇 년을 그러다가는 갑자기 굉장한 가뭄이 오면 다 시들어서 죽어버리고, 그럴 때마다 그 핀치 새의 부리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씨앗이 많으냐에 따라서 이 부리의 크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는 것을 50년 동안 그냥 목격하신 거예요. 물론 50년은 진화의 역사에서 그야말로 눈 깜짝할 시간도 못 되는 거죠. 그러나 그 50년을 들여다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윈에게 가장 고마운 분이 두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윈 선생님이 아마 다시 돌아오시면 무조건 저 프린스턴 쪽으로 달려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시리즈에서 강연하시는 저 선생님들, 그리고 그 강연 주제 쫙 보면, 네, 이거는 뭐 거의 올스타 전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의 진화 강연이 짜여졌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정말 진화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이면 이 강연 시리즈 한 개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쫙다 들으시면, 네, 지금 이 순간 진화 생물학계의 전체 그림을 한번 온전히 이렇게 머리에다가 새길 수 있는, 예, 뭐 아주 좋은 기획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붙인 이유는, 영어로 제목을 제가 붙일 때는 거기 그저 관사 A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진화를 공부했다는 게 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만큼 이제 살고, 그동안 제가 했던 일들을 요즘은 이제 제법 많이 살았으니까 가끔은 이 뒤돌아보게 돼요. 이렇게 보면 뭐 제법 흥미로운 일들을, 여러 가지를 제가 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제가 할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진화학자였기 때문에 그걸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상당히 명확해졌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가 이제 또 유전자의 렌즈를 끼고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저한테는 상당한, 그제 입으로 참 얘기하기는 민망하지만, 상당히 일관된 어떤 그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됐고요. 그런 삶을 살수 있다는 게, 뭐 우리 사회에서 가끔은 보면 이럴 때는 이런 말하고 저럴 때는 저런 말하고 저분이 뭘 믿는 사람인가 싶은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초지일관, 똑같은 저 관점에서 발언을 하고 살고 똑같은 관점에서 행동하면서 살았거든요. 그 덕은 다윈의 진화론 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본다는 기분으로 다윈의 사도로서 어떤 행전을 제가 살아왔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다른 분들이 좋은 강연들을, 구체적인 강연들을 쭉 해놓으셨으니까,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기분으로 진화론자로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진화의 개념으로 그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개체군 유전학이라고도 하고 집단 유전학이라고도 하는데, 그 분야를 일으켰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저 도잔스키라는 저 학자가 진화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생물학의 그 무엇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진화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인간의 삶에 그 어느 것도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강연에서 뭐좀제 개인적인 삶이 뼈대가 되겠지만, 그 속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진화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일관성을 가질 수 있나,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